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극장가에도 봄이 오고 있는 건가요? 오고 있습니다. 아, 오고 있나요? 네, 조금씩 네. 좀 기지개 켜는 기분이에요. 네. 사실은 3월부터는 좀 해외에서도 블록버스터 영화들, 한국에서도 기대작들이 조금씩 개봉일을 잡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3월 1일 날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한 DC의 슈퍼히어로 영화가 있습니다. 더 배트맨. DC 영화가 유독 한국에다가 전 세계 최초 개봉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DC도 많이 하고 마블도 많이 하고요. 네, 마블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영화에 대한 한국 관객들의 좀 뜨거운 성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네. 기다렸다는 듯이 개봉 첫날에만 거의 20만 명의 관객들이 극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개봉 첫날 20만 명요? 예. 일주일이면은 100만 명이 넘어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그래요? 한데. 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네. 일단 3월 1일이 좀 공휴일이었기도 했고요. 아.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그날 극장으로 좀 빠르게 가서 보신 것 같기도 해요.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한국에서 참 힘이 세다 다시 한번 느끼기는 했는데 예. 그전에 잠시 또 이번 주에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아, 예. 네. 진짜 해외에서 막 축제처럼 큰 상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게임. 맞습니다. 그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 그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딱 터지면서 네. 한국 영화계도 굉장히 좀 축하하는 분위기였어요. 아시겠지만 미국 배우조합상에서 이정재 배우, 정호연 배우가 각각 남녀 주연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기분 좋은 상이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상이죠. 뭐 일종의 비유하자면 선수들이 알아본 선수. 아 그럼요. 그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야말로 배우조합. 그러니까 네. 미국은 영화 업계의 각 부문별 조합들이 있는데 네. 배우조합은 굉장히 힘이 센 조합 중에 하나고요. 또 이 배우 조합은 배우들이 직접 수표하니까 정말 동료가 동료를 그쵸. 인정해준 그런 상이잖아요. 거기다가 사실은 뭐 남우주연상을 이정재 배우가 받은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예측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여우주연상까지 정호연 배우가 받을 줄은 정말 이건 놀라운 선택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모델인데 사실 거의 첫 영화 출연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바로 이런 그러니까 여우주연상을 받는다. 그러게요.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첫 이거는. 작품에서 이렇게 글로벌한 큰 상을 받는다는 거 엄청난 행운이기도 하고 네. 또 배우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한국 배우들에게 전 세계가 문을 열어줬다라는 표현. 정호연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노려보자면 네. 이 한국 작품들이 우리도 저기에라고 했던 상 중에 하나가 영화 쪽엔 아카데미가 있다면 네. TV쇼는 에미상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배우조합상 결과로 에미상도 한번 두들겨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해외에서도 그런 예측을 또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글로벌 시상식에서. 에미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에미상에서 어떤 부분은 분명히 오징어 게임에 하나쯤 오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상을 보면서. 기대도 되겠네요. 네. 박현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은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워낙 그 제3세계라고 뭐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K컬처라고 많이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벽을 하나씩 깨고 있는데 그 벽을 우리가 한 번 또 넘어설 수 있고 깰 수 네.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거든요. 예, 벽은 좀 한 방에 무너지는 것 같긴 합니다. 좋은 표현이네요. 네. 벽은 한 방에 건너뛰기보다는 그냥 확 그렇죠. 무너뜨리고 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상상이 지나쳤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방관 소식 전해주셨는데 네. 오늘 주목할 영화 힌트가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나왔죠. 사실 화끈하게 이번 주 시작한 바로 그 작품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더 배트맨이라는 작품이 지금 관객들을 극장으로 모으고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슈퍼히어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무려 러닝타임이요. 176분입니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거의 꽉 채운 3시간에 가깝죠. 와, 예. 그럼 중간에 한번 쉬나요? 안 쉬어요? 영화는 중간에 인터미션이 없죠. 그래서 이 작품 보러 가시기 전에 이렇게 음료 이런 거 좀 자제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아니 도대체 이 3시간에 꽉 채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개봉 첫날 20만 명이 극장을 갔다.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런 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뭐 무려 80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슈퍼히어로니까 이름값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배트맨이 나온 지 80년 됐어요? 80년 됐습니다. 와, 오래됐네요, 진짜. 네, 이 DC 코믹스에서 이제 소위 말해 주간지처럼 짧은 만화들을 계속 냈었던 일종의 만화 출판사였잖아요, DC가. 네. 거기에서 이 디텍티브 코믹스라는 작품 그 호에 1939년 5월에 처음 배트맨이 등장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네. 아예 그냥 따로 주인공으로 빼서 따로 시리즈를 낸 게 이제 거의 이쯤이다 보니까 연도로 따지면 이제 80년 됐더라고요. 80년이면 우리 일제강점기예요. 그렇죠. 1930년대에 나왔으니까요. 그때 이런 상상력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 네.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코믹스 업계 소위 좀 팝컬처들이 그때부터 태동을 하기 예. 시작을 했고요. 이 30년도부터도 이 캐릭터가 그렇게 나오자마자 단박에 인기였다는 건 시대를 좀 넘나들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 핵심을 좀 건드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슈퍼히어로에 대한 뭐 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때는 달에 우주선도 하나 쏘아올리지도 못했던 그랬죠. 시절인데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날아다니고 이런 걸 네. 상상할 수 있다니. 뭐 한국에서도 홍길동전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초인적인 영웅에 대한 생각들은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꿈꾸잖아요. 그렇죠. 날고. 날아갔으면 예, 좋겠다. 뭐 투명인간. 내가 주먹이 이만해가지고 한번 퍽 하면 그냥. 모든 걸 무너뜨리고. 네, 그래서 이 코믹스들이 그런 식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 작품들은 계속 냈었는데 초능력이 없는데도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상상을 이때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트맨은 사실 인간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고 예. 집이 엄청 부유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슈트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이러면서 무술 실력도 키우고 이러면서 슈퍼히어로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과학의 힘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인간 자체가 초능력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게다가 부모님이 그 강도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어렸을 때 이런 굉장히 아픈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캐릭터는 일종의 자경단 같은 느낌이 강하죠. 그러니 슈퍼히어로로서 막 이제 백주대낮에 자신의 영웅처럼 나다니지도 않고 밤에 어둠 뒤에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나쁜 놈들을 처단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울하고 어두운 예. 세계관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그런 히어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보냈냐면 우리 모두도 약간 이중적인 면들이 있고 빛의 세계에 있는 나와 어둠의 세계, 그림자의 세계에 있는 내가 조금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슈퍼히어로가 한다. 라는 것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독특하기도 하고 그 점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배트맨 말고 슈퍼맨도 있잖아요. 슈퍼맨도 있죠. 슈퍼맨은 슈퍼맨도 옷을 입어야지 초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슈퍼맨은 원래 초능력이 있지만 그 슈퍼맨이란 존재는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외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평소에는 요약한 기자 안에 숨겨놨다가 예, 예. 이렇게 자신의 정체 드러낼 때만 옷을 갈아입고 안경을 벗죠. 아무도 못 자기의 알아보잖아요.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슈퍼맨은 옷을 입는데 그렇죠. 배트맨은 옷을 네. 입어야지 초능력이 맞습니다. 나오는 거. 근데 이 배트맨과 슈퍼맨이 일종의 이제 그 대결하는 시리즈 같은 것도 네.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 원래 그 상상력 자체가 이 DC 코믹스 안에서 처음에 이제 한 명씩 슈퍼히어로를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다가
아,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니까. 네네. 좋아하는 거에다 좋아하는 걸 붙이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비싼 붙이는 거 너무 좋아해. 그렇죠. 사자랑 호랑이랑 싸움 누가 이겨? 네네. 뭐 이런 것처럼. 네. 슈퍼맨이랑 배트맨 싸움 누가 이겨는 정말 DC 팬들이 정말 오랜 수건 중에 하나였고 그것들이 이제 코믹스 작품을 통해서든 영화 작품을 통해서든 한 번씩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줘서 또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배트맨은 뭐 다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네. 이번에 상영하는 배트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뭐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엄청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배트맨 가지고 뭐 할 얘기가 남았어? 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배트맨 같은 경우는 일단 배우가 바뀌었고요. 배우는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나 테넷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젊은 배우가 맡았어요. 네. 이 배우가 더 배트맨이라는 이 캐릭터를 맡으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금 더 인간적인 부분에 집중해요. 그 전에 배트맨들은 사실 돈도 많고 예.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맞아요. 예, 막 부러워요, 예, 부산 수트 입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 배트맨은 초짜 배트맨이에요. 배트맨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예. 그래서 약간 좀 어설퍼요. 예. 그리고 아직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리고 경찰들이 어떤 살인사건 같은 게 났을 때 배트맨을 불러서 배트맨 보고 그곳을 이렇게 좀 탐정처럼 조사하게 도움을 받는 이런 사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옷은 슈퍼히어로 옷을 입었는데 네. 탐정물을 보는 것 같은 탐정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훨씬 더 많이 만들었어요. 배트맨은 다 그냥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쵸? 배트맨이 탐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네. 현장을 샅샅이 조사해서 뭐 그걸 과학적인 기법으로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데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머리 쓰는 배트맨이 계속 나와요.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그 있잖아요. 뚜두두두두 하면 막 이렇게 네. 다 보이고 그러는 네. 약간 좀 그 느낌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어설퍼요. 아, 이 작품 속에서는. 아. 근데 배트맨이 탐정이 됐다라는 게 사실 원류를 따져보면 원류에 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DC라고 불린 우리가 그냥 줄여서 부르는 이 DC 코믹스가 사실은 디텍티브 코믹스의 줄임말이에요. 예. 형사물, 형사를 가지고 코믹스를 그리는 요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이야기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러네요. 네. 근데 새로운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 네. 잘 어울려요? 좀 사실 영기가? 우려가 좀 있었어요. 왜요? 로버트 패틴슨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캐릭터보다 배트맨은 조금 더 어둡고 무겁고 더 남성적인 느낌이어야 되는데 이전에 괜찮을까? 배트맨 그랬죠, 좀. 그렇죠,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럴까? 좀 너무 영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저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합격입니다. 아, 그래요? 예, 몸도 정말 배트맨 수트에 딱 맞도록 불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배트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화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턱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턱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아, 예, 왜 서구 배우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 이렇게 특징이 그렇게 예, 예. 턱에 있는 배우들이 있는데 패틴슨이 딱 그렇게 턱이 이렇게 보루물처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초짜 배트맨이라는 점에서도 되게 좀 신선하고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연기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부터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20만씩 매일매일 보면 5일 만에 100만 이렇게 하셨는데 네. 첫날 20만이 들었는데 네. 그 다음날은 평일이기도 하고 관객 수가 한 3만 명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계약 그 입학 시즌이기도 하고 직전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번 주말 스포를 좀 다야 되긴 하겠지만 네. 호불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첫 번째는 러닝타임이 좀 길다. 이 그러네요. 이야기를 몰입하기에는 러닝타임이 좀 길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짜 배트맨의 성장기의 첫 번째 작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트맨도 약간 아직 좀 어설픈 데가 있고 그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도 아직까지는 찰떡으로 붙지 않고 또 아쉬운 건 배트맨은 사실은 배트맨과 그 배트맨을 어떻게 보면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악역들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 작품은 악역들도 아직 초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무언가가 영화를 쭉 끌고 가지는 못했다. 이런 아. 평가를 또 좀 받고 있죠. 아직 좀 정체성이 덜 만들어졌다 할까요?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코믹물이 생각이 나요? 어설픈 탐정하고 예. 어설픈 네. 범인이. 예, 악당들이 네. 그렇게 나오죠. 그래도 저는 이제 다음 시리즈는 계속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 게 아직 슈퍼히어로서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지도 않았고 네. 악당들도 그야말로 센 악당들이 아직 안 등장했고 이 1편의 마지막에 많은 분들이 그 웃음소리만으로도 기대를 하실 그 악당의 존재가 살짝 나와요. 아. 바로 조커가 예, 예, 예. 다음 편에서 등장을 한다라는 이런 어떤 예고를 남겨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간편이 조금 더 예,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정말 본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과거 배트맨들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어때요? 이 과거에 저도 좀 따져봤더니 무려 배우가 6명이나 돼요. 지금까지 배트맨을 연기했던 배우가. 네. 89년에 처음 팀버튼 감독이 이 배트맨이라는 작품을 그야말로 자신만의 어떤 예술적 비주얼로 새롭게 만화적으로 만들어냈었잖아요. 네네. 그때 마이클 키튼이 배트맨을 연기했었는데 이것도 좀 살펴봤더니 마이클 키튼은 당시까지만 해도 코미디 영화에서 굉장히 활약하던 배우예요. 네. 물론 팀버튼의 배트맨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부분이 많지만 도대체 코미디 배우가 배트맨 저 진지한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지만 마이클 키튼은 그 모든 우려를 깨고 지금까지도 최고의 배트맨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요. 그 뒤에는 발킬머도 있었고 조지 예, 예. 클루니도 있었다가 두 분은 망했고요. 망하셨고요. 이 두 분은.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배트맨을 데리고 오면서 바로 정말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크리스찬 베일이 배트맨이 됐죠. 이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을 또 가장 최고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 크리스찬 베일조차도 안 닮았다고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예, 배트맨은 좀 이렇게 좀 턱도 사각지고 아, 좀 풍채가 있어야 되는데 만화도 그렇게 그려놨잖아요. 네, 근데 베일은 네. 좀 이렇게 뭐랄까 슬림한 스타일이어서 아. 근데 그 배우도 이 캐릭터 때문에 거의 몸무게 근육량만 20kg 이상 키우는 이런 고강도 훈련을 해서 배트맨이 됐고 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또 이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을 맡았던 배트맨의 벤 애플렉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가장 만화랑 많이 닮았다고 칭찬받았는데 요거는 작품 자체가 그렇게 크게 성공을 못해가지고 배트맨이 좀 묻혔어요. 아니 배트맨 다 흥행했을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요. 네, 되게 보니까. 엄청 칭찬받은 배트맨과 엄청 욕먹은 배트맨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배트맨에서는 도대체 패틴슨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할까 궁금했었는데 배우 자체로는 합격점을 일단 받은 것 같고요. 네. 이 시리즈를 어느 만큼 성장시킬지 그거는 정말 패틴슨이라는 배우가 더 이끌어내야 할 목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아까 호불호 갈린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이게 좀 보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이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3시간이지만 저는 앞으로 나올 젊은 배트맨을 위해서라도 한번 보시는 건 극장에서 보시는 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주얼은 되게 훌륭하거든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이 배트맨에 이렇게 매력에 빠지게 될까? 네. 배트맨 도대체 무슨 매력을 갖고 있을까? 그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불러요. 배트맨과 아이언맨을 휴먼 히어로라고 부르는데. 아, 휴먼 히어로. 네. 예. 휴먼은 휴먼인데 예. 자신의 어떤 새로운 힘을 가지고 수트를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슈퍼히어로가 된 캐릭터잖아요. 마블의 아이언맨이 그야말로 좀 이렇게 무대 위의 스타 같은 느낌이라면 네네. DC의 배트맨은 항상 어둠 속에 그림자 속에 있는 그런 히어로예요. 히어로들 중에 좀 가장 어둡죠. 가장 내면 맞아요. 세계가 좀 예. 어둡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중성을 가진 배트맨의 고민, 그 휴먼의 고민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되게 똑똑해서 이번 더 배트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배트맨들이랑 달리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로 좀 나오거든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서 희망을 주는 아 전 세계가 희망을 좀 원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했고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배트맨이 3월 3일날 러시아에서 오늘 개봉하기로 했었어요. 러시아에서요? 네. 네. 그런데 워너브라더스가 러시아에서 영화를 개봉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도 개봉할 분위기가 좀 아니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돈은 뭐 충분히 벌 수 있지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문화 상품들을 러시아에게 허용하지 않겠다,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칸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5월에 열리는 영화제에 러시아 대표단 초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적으로도 제재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 소련 시절에는 일부러 미국 문화를 이렇게 러시아에 전파했잖아요. 소련을 그랬었죠.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네. 소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했던 시절도 있는데 그쵸. 이제는 거꾸로 네. 아예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꼭 좋은 것만 좋은 대안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찌됐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옷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같은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늘 갖게 되는데 그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아유, 아쉬워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지금 이 영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스크린 박현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